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19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올라 당분간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 내리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19도, 무주와 진안 18도 등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맑겠지만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진안과 장수 등 산간 지역이 5도까지 떨어지는 등 5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1.5에서 3미터로 일다가 내일은 0.5에서 2.5미터로 낮아지겠습니다. 전주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만든 박물관과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시설의 운영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4년 전 부안군이 만든 청자 박물관입니다. 공사비만 250억 원이 들었지만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190명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관리비 등 운영 비용으로는 5억 원을 썼습니다. 경제 논리로만 보자면 참 저희가 곤란하죠. 여기에도 유천리 가마터가 있었고 고려 상감청자가 있었죠. 만들었던 곳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박물관이 생겨진 곳이기 때문에. 8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군산 예술의 전당은 물론 무주 군민체육센터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 공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약간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전라북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27곳 가운데 전주 화산체육관 등 일부를 제외하면 부실 운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 만든 시설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년부터 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운영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예컨대 뭐 예술회관이라든지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이제 우리 공개했던 범위로 보면 됩니다. 기초 같은 경우에는 건립 비용이 100억 정도 이렇게 받고, 네. 광역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강화하고 우수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농촌에는 경찰 인력이 부족해 밤에는 치안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 방범 CCTV 설치가 필요한데요. 돈이 없는 마을은 CCTV 설치 대상에서 빠져 방범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완주군 화산면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대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외부인이 쉽게 드나들 수 있지만 마을 입구에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을에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방범 CCTV가? 네, 없어요. 카메라 없어요. 이 그래요. 마을에는 없어요. 완주군 화산면과 운주면의 파출소는 낮엔 경찰관이 3명씩 근무하지만 오후 6시부터는 한 명씩만 근무합니다. 밤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마을 CCTV는 경찰관들의 공백을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이 좀 설치되는 게좀 필요하겠죠. 그럼요, 예,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전체적으로 또 이제 치안 수요가 하지만 완주군이 두 면에 65개 마을 가운데 CCTV를 설치해 준 곳은 35%인 23곳에 그쳤습니다. 완주군은 CCTV 설치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마을만 CCTV를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두 대를 설치하면 150만 원을 마을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는 마을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해주려면 다 해줘버려야지. 그거 있고 반절 부담하고 반절 올리고는 누가 그거 골라고 그지? 학교,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지만 가난한 시골 마을은 오히려 지원에서 제외돼 방범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윤상입니다.
요즘 전주 시내 도로에는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광고 효과에 비해 적은 과태료만 내면 손해볼 게 없다는 업체들의 배짱에 불법 현수막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한 교차로에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줄지어 걸려 있습니다. 모두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입니다. 행정당국이 하루에 떼어내는 양이 4, 500장에 이릅니다. 오전 중에 이렇게 띄고 그러면 오후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숨바꼭질하듯이 붙이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내걸면 형사처벌 없이 한 장에 25만 원의 과태료만 물면 됩니다. 그나마 아무리 많아도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광고 효과에 비하면 많지 않은 금액인 탓에 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업체는 500만 원씩 13차례나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불법 현수막을 계속 내걸었습니다. 그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가지고 과태료를 무력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지금 부착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과태료 위에는 그 행정처분이 없거든요. 전주시는 일부 업체가 장애인에 대한 과태료 감면 규정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60%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는데 지난달에만 두 개 업체가 혜택을 받습니다. 아, 전국 단위로 이렇게 그분들이 갖고 그분들이 저희들이 예를 3일 4일 때는 가면 무슨 단식으로 뭐 던져가고 왜 얼마 그냥 따져요.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업체들의 비양심과 미흡한 처벌 근거 탓에 불법 현수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올 초 담뱃값이 오르면서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금연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이춘근 씨는 담배를 피운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10차례 넘게 금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한 10번쯤 시도했는데 매번 실패했어요. 의지가 약하니까 그렇죠. 참을 때는 있고. 지난해 기준 전북 성인의 흡연율은 21.8%입니다.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1.4%로 전국 시도에서 네 번째로 높습니다. 올 초 담뱃값이 오르면서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가 크게 늘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 치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을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에서 석 달 동안 치료를 받으려면 19만 원가량을 내야 했는데 이제 9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두 달짜리 단축 금연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금연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도 줄고 금연 치료 프로그램도 8조 과정으로 간소화되었으니까 진료비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하셔서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 치료와 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북 금연지원센터 또한 신설됐습니다. 각 시군에 자리 잡은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 보조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금연 성공을 높이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연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예정지인 백석재에서 동미나리에 이어 희귀 습지 식물인 물고사리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물고사리는 백석재 전북대병원 사업부지 안팎 6,700제곱미터에서 6만여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석재 보전을 촉구하는 전북시민사회단체는 백석재의 학술적 생태적 가치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병원 부지 논란에 종지부를 짓고 국가 차원의 보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멸종위기 생물인 전주 물꼬리풀과 맹꽁이 서식처를 복원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3년 오송재에 옮겨 심은 멸종위기 2급 습지 식물인 전주 물꼬리풀을 인우동 기린봉 주변 7,900제곱미터에 종자를 얻어 추가로 심기로 했습니다.
또 삼천동 거마공원에 집단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도 기린봉 주변에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가 오는 17일부터 남원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와 뱀사골 부근에서 열립니다. 천년송 소원빌기와 단풍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국악 공연 등이 펼쳐지며 지리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와 고사리 등을 판매하는 지역 농특산품 코너도 마련됩니다. 김재 씨가 담배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금연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김재 씨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만들고 금연 구역을 확대한 데 이어 금연 클리닉을 적극 활용해 금연 도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북 무주와 경북 김천, 충북 영동 등 3개 도 주민들이 모여 화합을 다지는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3개 도 주민들은 삼도화합 기원제와 산상음악회 등을 통해 27년째 이어온 화합과 우위를 다졌습니다. 청정지역 진안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진안 고원시장 고향할머니장터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고향할머니장터는 4일과 9일 장날마다 진안 고원시장에서 열리며 60세 이상 노인들이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만을 판매합니다. 이상으로 J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